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새벽 예배 를 오늘 처음으로 올해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귀한 가양제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진윤희 학생 우리 대표에서 우리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과 많은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을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3월 첫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저희가 볼 때 이 앞에 17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비유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어떤 이런 뭐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사람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처럼 어떤 무슨 재판관이 있어서 뭘 해주고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판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는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면 악한 왕이다.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그만한 악한 지도자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과부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문제를 만난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풀어야 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재판관인데 과부가 수시로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 어떤 원수가 원한을 준 거예요.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재판관을 찾아갔어. 왕을 찾아가서 권력자를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도대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갚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 여기서 보세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2절에도 나왔고 4절에도 나왔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게 할 수도 있고 불의가 판치는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욕심대로 얼마든지 빼앗고 불의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재판관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거는 공의로 와야 되고 정의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냥 무법지대예요.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과 탐욕과 불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찾아가서 간구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관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자꾸 와서 귀찮게 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했다는, 괴롭게 할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 불의한 재판관한테는 찾아가서 간청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줄 거야. 왜? 재판관이 불의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판관이 불의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소문났어요. 안 돼. 뻔해. 불법이 판을 쳐. 뭐 무슨 얘기한다고, 뭐 건의한다고, 말한다고 될 것 같아. 이미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부탁한다는 자체가 누가 알면은 창피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원한이, 이거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될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사정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거는 이미 불의하다고 써 있는데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안 되는데도 여인의 믿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오늘 여기서 특징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밤낮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성경은 이 앞뒤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앞에서 17장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고난의 때다. 어려울 때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라는 것. 밤낮으로 부르짖는. 오늘 이 3월 한 달이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달 온 가정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또 경제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또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처음 당하는 또 이와 같이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지.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라 그래요. 어떡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늘 바로 7절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원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뭐예요? 모든 것을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다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그 억울한 문제를, 너희들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모른 채 하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3월 한 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3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응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간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원한이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지라도 온 가정이 오늘 이 일요일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원한이라도 모든 문제라도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3월 1일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특별히 3월 한 달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 귀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주님 우리 원하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첫날 이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안 돼, 소용없을 거야,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3월 한 달 되게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 우리 3월 한 달 하나님 우리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또 새학교에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3월 한 달도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손길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은 대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찾아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원한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 어찌 그 주님이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택하신 백성들 오늘 특별히 첫날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3월 한 달도 하나님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오.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이 코로나의 전염병은 더 많아지고
더 청결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백신으로도 안되고 거리두기로도 안되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는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없어.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또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거처를 잃고 난민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올해 대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그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코로나에 하나님 팬데믹으로 수년 동안 고통당하는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고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맨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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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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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우리 3절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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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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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 3절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을 얻어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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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 늘 우리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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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3월 한 달도 온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진영철 목사, 우리 소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초하루 우리 예배를 처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3월 한 달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3월 달이 되도록 더불어 우리 초하루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1일을 맞이해서 아버지는 한 달 아버지는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는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창궐하여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아버지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